지원금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쓴 것은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긴급 재난 지원금. 사람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썼을까? 영상을 통해 1위 업종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, 여러분. 채널 고정. 9위 여가 레저 2.9%. 뭐 캠핑이나 뭐 밖에서 자전거 타는 거 이런 레저 활동에 돈을 좀 많이 썼네요. 8위 헬스 이미용 3.2%. 나한테 투자하는 거네요. 네. 운동도 하고 뭐 네일도 받고 이런. 맞아요. 제 주변에 맞아 그 카드로 네일샵 다니는 친구 있습니다. 네. 7위 학원 3.6%. 뭐 학생들 다니는 학원도 있겠지만 뭐 직장인들도 뭐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. 6위 편의점 4.6%. 저는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난 좀 그 얘기 거의 편의점에서 먹는 걸로 많이 쓰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5위 의류 자파 5.3%. 뭐 옷을 산다거나 네. 신발을 산다거나 제 주변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이 형태가. 어, 그래요? 옷 사고 신발 사고. 네. 4위 주유 5.4%. 지원금 이용해서 주유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주유도 되나 봐요, 그러면? 그러니까요. 3위 병원 약국 10.4%. 그 요번에 나라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병원에서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태 이제 비용 때문에 미뤘거나 그랬던 진료들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. 치아 진료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, 2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큰 돈이 깨지죠. 2위 마트 식료품점 24.2%. 저도 마트에서 많이 써요. 편의점과 더불어. 맞아요. 1위 대중음식점 24.8%. 매 끼니를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끼니에 맞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 지난달 5월 기준으로 신용, 체크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액은 5조 6,763억이었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네, 썼네요. 네, 근데 그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경제가 일단 살아나기 때문에. 네, 네, 맞아요.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도 그 1위에 해당하는 음식점에서 많이 사용을 해서 되게 공감이 갔어요. 재난지원금은 8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